뭐가 이런 GFH야. 어? 배추가 있네. 이거 거울이 달렸나? 간장게장도 역시 장민호가 선택한 셰프 예찬. 오늘은 생굴 무침이다. 앞다리가 쏙. 우와. 연나리야, 불마. 반갑습니다. 오늘은 셰프 예찬 통영 생굴무침 광고입니다. 처음 이거 언박싱 할 때 뭐 거울 달린 줄 알았네요. 제 사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장민호님이네요. 장민호님이네. 뭐 굴이라고 하면 다들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뭐 여성분들 뭐 피부에 좋고 남성분들 스태미나에 좋고 이 굴이 철아칼이라고 하죠. 철아칼. 철분, 아연, 칼슘 요 세 개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우유라고도 부르죠. 밥이랑 먹으면 밥도둑, 또 고기랑 먹으면 고기도둑, 라면에 먹으면 라면도둑. 야, 도둑놈이네 이거. 밥도둑답게 벌써 30만 개 예, 돌파했습니다. 30만 개 돌파. 셰프예찬 미자네 주막 순자엄마 흥삼이네. 저를 못 믿으신 분들은 대형 유튜버들도 굉장히 맛있게 드신 굴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날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업체들이랑 다르게 굴 함량이 60% 이상입니다. 굉장히 꽉 찼죠. 네이버 평점 4.8점 이상에 전체 리뷰수 6600개 이상입니다. 그냥 주문하세요. 이게 또 업무기 때문에, 광고는 업무기 때문에 한 잔 먹어야겠죠. 야, 치얼스 건배! 아, 굴부터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굴만. 너무 맛있고 부드러워서 금방 옆에 씹어버렸습니다. 너무 맛있네. 요 광고라고 자꾸 맛있다 맛있다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믿고 시켜보십시오. 굉장히 맛있습니다. 김치야 미안하다. 오늘 너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싸서 시원하게 묻어들어 있네요. 셰프예찬에서 김치도 판매하던데 다음에 한번 셰프예찬 김치로 먹방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셰프예찬 굴무침 먹방은 작년에도 저번에도 찍었습니다. 또 찍는 건 또 왜? 정말 맛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광고라고 돈 준다고 다 안 찍거든요. 맛있어야 찍는데 와 이거는 좋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제가 먹는 거 보고 다 주문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다고 진짜 저희들이 입소문 내더라고요. 쌈배추는 아까 들어가 보니까 현재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사러 마트 갔는데 할인마트랑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배추가 그냥 간편하게 같이 주문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치얼스 컴백. 그래도 옆에 그냥 놔두면 섭섭하니까 요 김치 또 크게 한 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셰프가 참 굴김치도 팔던데 한번 사먹어야겠네. 와, 이거 한 통만 보는데도 예쁘지만 최고다 최고. 굴무침 자체가 살짝 매콤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병으로 끝날 일이 아니겠는데. 치얼스 건배. 애기 뭐야 씨. 아이 또 광고들이 맛있어 그래 먹잖아. 광고에 집중 못하잖아. 와래 맛있노. 그냥 밥 위에 굴 올려서 밥 위에 이렇게 굴 올려서 참기름 살짝 뿌려서 먹으면 진짜 끝장.
밥도둑, 밥도둑. 저는 광고라도 우와 맛있어 미치겠는 거 아니면 완전 이렇게 강력 추천 안 드리는데 강추입니다. 강추 꼭 주문하세요. 오늘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는데도 계속 술이 땡기는 맛이네. 이거 큰일 났네. 광고기 때문에 너무 길게 먹을 수 없으니까 자, 요 재료들을 이용해서 라면, 매운 라면의 레전드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면 끓여왔습니다. 굉장히 맵게 그랬습니다. 매운 실비김치랑 파김치, 그리고 청양고추, 매운 건고추 넣고 불망 라면, 염라대왕 라면 끓였습니다. 굉장히 맛있겠는데. 물을 넣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하고 짬뽕 같네. 짬뽕. 와, 이거 짬뽕 시켜 먹을 필요 없이 굴 먹다가 남으면 여기 라면에 탁 넣어서 먹으면 진짜 이게 매콤해서 굴이 굴무침이 매콤해서 짬뽕만 나네요. 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김치를 먹을 필요가 없네. 따로 김치 굴짬뽕이네.
아, 맛있네. 매운데 자꾸 땡기네. 김찬 밑에 숨어 있었노. 바로 회장이 돼버리고 술 먹은 것 같지가 않노. 굴을 반통도 안 넣은 것 같은데 굴이 아직도 있네요. 먹던 굴은 나중에 소주 한 병 대갖고 먹으려고 여기 놔뒀는데 양 많네.
진짜 맛있네요. 자, 오늘 셰프의 찬 통영 생굴무침. 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광고라서 추천드린 게 아니고 정말 맛있기 때문에 꼭 절대 맛있을 때 주문하셔서 맛있게 예, 가족들이랑 친구분들이랑 사랑하는 분들이랑 예, 맛있게 밥 반찬으로 술안주로 드시길 바랍니다. 구매처는 더보기 설명란과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주문하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